사실 오늘 부산에 가려고 했어요. 오늘 일정이 캔슬이 났어요. 그런데 바닷가는 가고 싶고 뭔가 좀 파도 소리도 듣고 싶다 싶어서 새벽바다, 이 한여름에 새벽바다가 궁금하기도 하고, 그래서 대천해수욕장에 왔습니다. 같은 파도 소리야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지 뭐. 여기는 안 더워요. 바닷가라서 확 덥지는 않네. 바닷가가 왜 나올 기미가 없지? 저를 잘못 든 것 같아요. 왠지 여기 바닷가 아닌 것 같아. 아무래도 엄한 데 온 것 같아요. 여기는 어디 있을까? 왜 바다가 안 나오냐고. 아, 여기는 무슨 허허벌판밖에 없는데, 아무것도 없는데. 도보가 6분이라고? 길을 모르니까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어. 뭐야. 아우, 나 저 펜션 잡을 땐 바닷가 옆이라고 해갖고 잡은 건데, 바닷가 보인다고. 또 낚인 거 아니야. 아, 나 진짜. 이래서 모르는 데면 안 된다니까. 갈매기가 끼룩끼룩대고 있어요. 야옹아? 멍멍이니, 야옹이니? 아가? 야옹이네. 저것 봐. 쟤도 바람 쐬러 나왔나봐. 쟤 고민 있나봐. 이 그림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. 모래사장이 너무 이쁘다, 근데 여기. 뭔가 막 시원하지 않아? 서해바다는 잔잔해서 운치 있다. 아니, 누가 서해바다가 잔잔한데 이렇게 파도 소리가 센데? 파도 소리가 거침없는데요?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, 여주인공이 뭔가 아픔과 시련과 이별을 구하는 그런 장면에서 바닷가에서 혼자 이렇게 청순 떨고 있잖아.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. 나 외롭게 저기서 걸어올 거야. 이제 가짜는 죽었어. 카트! 이거 다 영상에 남길 거야. 내가 여기를 2001년도에 왔었거든.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변했어. 21년 만에. 2001년 12월 달에 왔거든? 아우, 목이 왜 이렇게 많이 바닷가에. 근데 여기 앞에서 바다 보면서 오뎅을 먹었어. 오뎅 먹다가 간장 국물이 내 턱 중앙을 흘러내리면서 느꼈지. 아, 턱 마비됐구나. 그때 나는 간장 국물이 흘러도 이제 내가 못 느끼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, 대천에서. 강산이 두 번만 하니까는 여기 못 찾겠어. 옛날에 왔을 때는 그냥 허허벌판이었거든. 저런 호텔 없었어. 그때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못 느꼈는데, 그냥 여기 그냥 뻥 뚫려 있었거든 옛날에. 지금은 막 번화가 난리가 났어. 다 봤죠? 경치는 5분인데 내가 조금 더 보여줬어. 자,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뻥 뚫리시라고 제가 일부러 온 거예요, 조용히. 여기 이쁘다. 어때요? 이뻐요? 조명이 너무 이뻐. 이런 데서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돼. 여기 이쁜 길이 있네. 예쁜 길 좀 보여줄게, 잠깐만. 그리고 여기는 알록달록 조명이 또 있어. 자, 또 인증을 또 해야 되니까. 대천해수욕장. 여기에 조각상이 있어요. 남자 둘에 여자 한 명? 왜? 자세히 보여줘야겠다. 커플이고요. 남자들이 날씬해요. 그리고 여기 반려견도 있었네요. 딱 보니까는 아빠와 아들, 엄마랑 딸, 그리고 반려견도 있어요. 이렇게 가족 모임, 가족 모드였구나. 등등이까지 공도 있어요. 튜브도 있고 공도 있고. 자, 조각상 한번 찍어주세요. 조각상 짤 한번 만들어 봐야지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.